일본 여자 골프를 평정하고 있는 이보미 선수가 리올림픽 출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US 여자 오픈에서 마지막 기회를 살려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김영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7승을 올리며 역대 한 시즌 최고 상금 기록을 갈아치운 이보미는 올해도 상금 선두를 달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즌 2승을 달성한 뒤 귀국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올림픽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뛴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나가고 싶죠. 골프라는 종목이 진짜 112년 만에 채택된 거고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보미가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한국 선수 랭킹을 현재 7위에서 4위 이내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 우승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승리 같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번 US 오픈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네. 이보미는 지카 바이러스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과민 반응이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참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불참을 선언한 스타 선수들을 은근히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했던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있는데 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이보미는 올림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US 여자 오픈 출전을 위해 오는 금요일 출국합니다. SBS 김영성입니다.